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농장에 왔습니다. 떠나는 중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고 한때는 해충이라고 불렸던 이 친구를 오늘 제가 번데기방 아파트를 한번 털어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세 통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우선 작은 거를 빠르게 두 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와, 이거 곰팡이 봐봐. 하루 하나 부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부어서, 우와. 여기 아래 보시면은, 보이세요? 이게 다 번데기 방이에요. 이야. 우와, 나왔다. 나온다. 자. 짜란. 우와. 야, 나오는 거 봐봐. 진짜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가, 이 친구 수컷, 왼쪽 암컷.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수풍뎅이입니다. 이 장수풍뎅이는 진짜로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한 마리가 최대 150개까지 산란을 하는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카스테라빵? 와, 왜 이렇게 수컷 나와? 카스테라빵? 우와, 또 나왔죠? 야, 왜 수컷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암컷. 좋았어요. 그냥 아파트 좀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야, 이게 왜 해충이라고 불렀었는지 볼 때마다 느낍니다. 볼 때마다 느껴요. 오, 뭐야. 아이고, 이 친구는 지금 오른쪽은 색깔이 이런데 왼쪽은 이렇게 검게 된 거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오케이. 카스테라빵.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지금 완전 주워 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 통에서 제가 보통 한 통에 한 15마리 정도 넣어 놓거든요. 많으면 20마리. 근데 이 한 통에서 지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바글바글 하죠. 오, 진짜 항상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보시면은 길다란 뿔이랑 작은 흉곽이 있는데요, 이 흉곽과 작은 뿔로 예전에 헤라클레스를 한번 물리친 적도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곤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 왼쪽은 암컷입니다. 뿔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그 작은 뿔로도 굉장히 큰 위력으로 모든 사슴벌레, 풍뎅이, 말벌들을 막 제끼고 막 수액을 먹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먹성과 성욕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그리고 활동력이 좋아서 관찰용으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진짜 입문용으로 최고 끝장나는 친구들이죠. 와, 이 친구를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체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오, 짧고 굵다. 꼼틀꼼틀. 오, 여기 조금 남은 거 부었더니 여기 또 나옵니다. 또, 야, 이거 제 생각인데 이거 또 모교 한번 찾아가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와, 야, 이거 통 부식 때마다 나와. 얘네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풍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고 이제 고유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짝짓기를 한 번만 해도 암컷들이 보통 수명이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인데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하지만 산란을 다 하지 못해서 죽어서도 몸에 알을 품은 상태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풍뎅이의 위력입니다. 진짜 아마 해외에 있는 풍뎅이들 중에서도 이 친구들 산란량 따라가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얘네들은 진짜 먹이도 진짜 번식력이나 생존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남부지방에서 요즘에 북상하고 있어서 경기도권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두 번째 통입니다. 번데기방이 벌써 보여요. 와, 야 이거 세 개 통 다 못하겠다. 오늘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소름돋아. 우와, 얘는 왜 번데기가 위에서 돼 있어. 귀요밍. 얘 수컷입니다. 이게 뿔이 여기 있죠. 자, 바로 부어볼게요. 야, 와우, 대박 사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문하면 무조건 장수풍뎅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을 굉장히 많이 낳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력이 좋아가지고 톱밥을 굉장히 조금만 깔아줘도 많이 번식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오, 이 귀요미들 나왔어. 아이고, 이 친구는 뭐야, 용화부전이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번데기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용화부전이에요. 그 용화부전은 뭐냐면 애벌레에서 번데기 될 때 이제 용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딱 보면은 색깔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대다가 껍질을 못 벗고 그대로 굳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그겁니다. 이 친구는 아쉽지만 살지는 못하는데 뭐 그래도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보통 이 아이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동안 이제 땅속에서 이제 참나무 톱밥을 먹고 썩은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이제 자연에서는 번식력이 얼마나 좋냐면 가끔씩은 생나무도 갉아먹으면서 살아갈 정도로 이제 먹성이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 습성을 가졌어요. 오, 야, 그냥 주워 담자. 띵, 띵. 사실 곤충은 참된 이맛으로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번데기방 털 때 이런 거 안 떼주게 되면은 친구들이 나중에 체내에서 이제 수분을 어느 정도 빼내고 이제 성충이 될 때 우화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껍질 떼주셔야 되고요. 지금 잠시 동안 작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20마리, 그 다음에 여기 20마리라면 거의 40마리의 장수풍뎅이가 벌써 나온 거거든요. 굉장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영양분이 굉장히 좋은 톱밥이어서 이런 거에 이제 수확하는 거, 뭐 고추나 무나 옥수수, 상추, 뭐 가지, 뭐 이런 거 열무 막 이런 거 키울 때 이렇게 거름으로 쓰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나중에 뿌려줄 겁니다. 와, 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이거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대략 50마리 정도의 장수풍뎅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사실 겸사겸사 이 친구들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하고 곰팡이가 좀 많이 나서 채취를 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성충까지 만들려면 이제 인공 번데기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네, 이거는 이제 오아시스인데 이게 굉장히 잘 눌리기 때문에 인공 번데기방을 만들어 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아시스에 물을 뿌려 줍니다. 물을 꽤 많이 먹으니까 많이 뿌려 주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좀 많이 뿌려 주셔도 상관은 없되 물에 잠기게는 하지 마세요. 자, 물 먹는 동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번데기를 세웠을 때 이 정도 구멍의 양이면은 친구들이 잘 붙잡고 우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둘레의 통을 준비해서 꽉꽉 눌러 줄 겁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 줘야 되거든요. 근데 파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안에 밀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부분을 밀쳐내서 이렇게 좀 깨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뭐 성충이 될 때 막 엄청나게 힘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서로 지탱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도 있지만 휴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번식이 많이 되는 친구니까요, 키우실 때 또 고민하시고 만약에 번식이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친구들이 다 우화를 하고 나면은 어느 일부분 정도는 제가 다시 목요에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짜란. 지금 한 2-3주 정도 있으면은 성충이 될 거고요. 더 빠르게 되는 친구들이나 더 늦게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서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충이 되면은 수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 장수풍뎅이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크고 힘이 센 풍뎅이잖아요. 뭐 한국, 일본, 중국 널리 분포해 있지만 우리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우아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후배들에게 찾아가는 콘텐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세생.